내가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피부는 지금 하고 온 상태고요.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한 메이크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주황기가 없는 쿨한 브라운 느낌으로 일단 밝게 먼저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손으로 베이스를 넓게 깔아주고 이렇게 밝게 먼저 베이스를 깔아주고 난 아까 말한 이 브라운 컬러로 먼저 여기 이 쌍꺼풀 라인에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애교살 있는데도 똑같은 색깔로 다르죠? 오! 애교살이 생긴 것 같아요. 똑같이 앞으로 발라줄게요. 그냥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일단 펜슬 아이라이너로 여기 안을 먼저 채워줄게요. 안쪽을 채우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안을 채우는 거예요. 반대도 안을 채우고, 이제 저는 이렇게 앞에까지 아이라이너를 그리면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어서 끝에만 아이라이너를 그릴 건데, 끝부분을 그릴 라인에 밑바탕을 그린다 느낌으로 이렇게. 오, 다르다. 이 제품도 이거를 좀 발라요. 발라서 손등에 펴서 얇게 그릴 수 있게 붓을 모양을 끝부분에 최대한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고 끝에를 살짝 빼줍니다. 확! 이거 손이 썰리지? 살짝 빼주는 느낌. 그리고 아까 그렸던 거랑 약간 이어서 그려주세요. 삼각존을. 근데는 똑같이 할게요. 모양이 잘안 그려질 수 있는 인공으로 정리를 해주면 잘 되거든요. 한번 쭉. 여기 좀 튀어나간 데가 있다. 그러면은 인공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아이라인까지 찍고, 그다음에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로. 오, 발라주고 있죠. 아, 피부를 아까 처음에 발라줬는데 이런 거 하나는 조금 지워줄 수 있으니까 한번더 해주고 볼터치를 해줄까? 정리해주는 느낌으로다가 볼터치는 핑크핑크한 볼터치로 해볼게요. 입술은 두 개를 바를 건데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해줄게요. 좀더 이게 연한 핑크고 이게 진한 걸로 아주 섀도우를 주겠습니다. 아주 좀더 진한 핑크로 같이 열어주세요. 매일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인데 오늘은 촬영이니까 눈에 조금 포인트를 더 주기 위해서 글리터를 발라보겠습니다. 바비넬로 핑크색 글리터로 눈에 살짝 포인트를 줍니다.
오늘은 채용이니까. 이거 좀 꺼내서 한번 전체적으로 발라요. 이렇게 잔잔한 펄이. 오! 다르다. 이렇게 발라줘. 바르고 알갱이들을 붙여주는 게 예쁘거든요. 큰 알갱이들이요. 포인트. 짠! 오, 다 반짝거리네. 이러면은 좀 더 촬영하기 예쁠 것 같죠? 네, 이거 하나로 촬영 메이크업으로 하이살.